심 재채기가 감기뿐만 아니라 뭐 심장병 아니면 심장 사상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설치현 행동학수 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질문을 받아보는 Q&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아지도 탄력에 감기 조심을 해야 하나요? 감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려주세요. 당연히 해야죠. 감기가 왜 걸리냐면 사람들 왜 이제 가을 되면 감기 많이 걸리죠? 우선 일교차가 커집니다. 그러면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.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이겨내는 능력 자체가 방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요. 이건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가을 가면서 겨울 가면서 감기나 이런 거에 더 잘 걸릴까요? 건조해져서 그래요. 우리의 이 코 속의 점막 같은 경우에는 촉촉해야 돼요. 날씨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건조해지죠. 가뭄이 일어났을 때 땅을 보세요. 쩍쩍 갈라지죠. 이게 우리 그 점막이라고 보셔도 돼요. 우리 점막 사이에 피부, 하나의 장벽이 건조해져서 갈라지게 될 거고요. 그럼 그 사이로 더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환절기 때 강아지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기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거죠. 증상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. 콧물, 코막힘, 재채기, 기침, 뭐 무기력, 식욕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. 대처법으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이거 진짜 효과가 좋아요. 가습기를 트세요. 건조해져서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습도를 높여줘서 호흡기 쪽에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구를 가지고 입원실에 다 이렇게 실링을 하고 그 안에다가 약재와 이런 것들을 섞은 가습기처럼 생긴 거를 막 이렇게 뿌려주잖아요. 그럼 똑같이 약재가 들어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이 가습기를 틀어서 가까운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꽤 좋은 효과를 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식욕까지 떨어지고 했다면 아플 때 우리 에너지 보충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처방식 아니면 보양식들, 황태 닭수프라든가 고품질 단백질이거든요. 이런 보양식을 제공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일반적인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기침, 재채기가 감기뿐만 아니라 뭐 심장병 아니면 심장 사상충 되게 여러 가지의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아이들의 컨디션을 보는데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수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곧 돌아오는 환절기에 우리 보호자님들도 그리고 반려견들도 감기 항상 조심하세요. 안녕, 또 놀러 오세요.